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K2 흑표는 우리군의 주력 전차로 첨단 장비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4세대급 전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250대를 운용 중이며 앞으로 4차 양산을 통해 450대를 더 운용할 예정입니다. K2 흑표는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한 데 이어 전차의 핵심 부품은 튀르키예에 수출 계약이 체결된 K방산 국가대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실시된 나토 연합훈련과 시험평가 중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전차를 사격 및 기동에서 따돌려 세계 명품의 반열을 넘볼 태세입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었고 루마니아와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신형 전차 104대 도입을 구상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독일의 레오파드2A7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초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추가 납품되면서 지금까지 폴란드에만 총 50여 대의 흑표 전차가 납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24시간 생산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동차 사업부에서 인력을 추가로 전차 사업부에 배치해 폴란드에 보낼 납기를 맞춰냈습니다. 심지어 현대로템은 내년부터는 1년에 약 100여 대의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차 이행 계약인 180여 대의 K2 흑표 전차를 빠르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자 전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독일이 K2가 급부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K2에 대한 흠집내기에 들어가는 등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로템은 한국형 파워팩 완전 국산화를 진행하며 독일에 의존하지 않고 K2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관통력까지 2배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파워팩에는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 독일 전차의 명성에 스크래치를 단단히 내고 말았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로템의 공장 가동률은 무려 107.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업체들인 올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해 대부분은 70에서 80%가 넘는 공장 가동률을 기록했지만 현대로템의 107.5%는 해도 너무할 정도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동률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K2 흑표 전차를 만들어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경남 창원에 위치한 방산 공장에서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 방산 물자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2년 전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K2 전차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이 반쪽 국산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체계인데요. K2용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DV27K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이는 독자 개발된 국산입니다. 그런데 1500마력 변속기는 독일 RENK사 제품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500마력급 변속기는 개발이 워낙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독일 RENK사나 미국의 엘리슨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제 변속기는 가격과 유지비용이 비싼데다 전차 수출 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속기 독자 개발, 즉 파워팩 완전 국산화는 우리 방산업계의 중요 과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K2 전차 변속기 개발에 몰두한 S&T 중공업이 최근 방사청 주관의 내구도 검사에서 1500마력 국산 변속기가 306시간 9200km 연속 가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명주기 연속작전 수행 가능이라는 성능 통과 대비 96%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K2 2차 양산을 위한 내구도 검사에서 74% 수준인 237시간 7110km에서 멈춰 고배를 마셨던 것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발전입니다. 우리 군이 설정한 K2 전차 1500마력 변속기의 성능 기준인 수명주기는 320시간 9600km인데요. 9600km의 거리는 개발 양산 운용 폐기의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달리 말하면 폐기 때까지 쉼없이 가동하는 것이 우리 군 기준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라는 독일 1500마력 변속기보다 높은 성능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K1 계열 전차의 경우 수명주기와 유사한 개념인 창정비 주기가 7000km 이하입니다. 그동안 국산 변속기 개발이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개발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군 당국에 독일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이 국산 변속기 개발에는 독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국산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9,600km 시험 중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내구도 시험 중 단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시행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독일제 변속기는 실제 운용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로 우수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독일 전차의 위신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16,184km 주행에서 심각한 결함만 11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 1,471km마다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고장이 금속가루 분출이었는데 이것은 정밀기계 업계에서는 심각한 결함으로 보는 분야입니다. 이 밖에도 독일제 변속기에서는 냉각기, 용접부 균열, 냉각팬 등의 문제가 9,600km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독일산 파워팩의 결함을 축소한 것이라는 폭로와 고발까지 있었으니 대체 독일제 파워팩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우리도 독일산이면 뭐든 우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방위사업청의 변속기 평가에서 독일 업체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하고 한국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점까지 밝혀져 방사청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한국이 한국제 변속기에게 적용했던 시험평가 항목을 독일제에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독일제는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렇게 독일제에 비해 오히려 우수한 한국산 파워팩의 성능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국산 변속기 내구도 검사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튀르키예는 벌써 921억 원 상당의 1,500마력 한국산 변속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산 변속기가 재작년 여름 튀르키예 사막에서 펼쳐진 수천 킬로미터 실주행 방식의 평가를 통과한 데 따른 성과입니다. 당시 튀르키예 실주행 평가는 예정된 최소한의 일반 정비와 평가 요원들의 휴식 시간을 빼곤 계속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2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수출을 확대하려면 1,500마력 변속기를 반드시 국산화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독일제 변속기가 채용된 K2는 중동지역 수출에 애로가 많습니다. 독일이 변속기 중동 수출의 이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독일 관계가 좋지 않은 유럽 국가들도 K2의 독일제 핵심 부품을 꺼립니다. 그래서 변속기까지 국산으로 갖춰야 독일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독일제 변속기의 단가는 최근 1년 사이에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반면 국산 무기의 가격 변동성은 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 있고 국산 변속기의 단가 상승률도 3에서 4% 정도입니다. 팩트과 운용유지, 정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은 독일 변속기가 국산 변속기보다 두세 배 비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K2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요인은 변속기가 유일합니다. 남은 절차는 방사청의 결심입니다.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에 또 K2 전차 4차 양산 사업에 어떤 변속기를 채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60시간 9,200km의 품질 보증 대책을 내놓은 국산과 독일제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K2 흑표 전차는 여러 면에서 독일산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최근 관통력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흑표 전차 날탄의 관통력을 높이는 새로운 복합 추진체 개발에 나서 K2 흑표 전차를 위한 신형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용 추진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120mm 활강탄의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최대한 줄여 기존 주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제공하면서 발사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호구 초석을 기존 10메가줄에서 13메가줄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K2 전차 차세대 관통자의 피해 범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탄에 텅스텐 자탄을 특수한 공정으로 적용하면서 관통력을 크게 높여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여러 우라늄탄과 대등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K2 흑표를 보면서 지금 누구보다 독일은 자신들의 아성이 무너질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